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각각 5가지씩 총 10가지를 준비하셨는데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각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릴레이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 보시고 나와서 저 종목 관심 있었는데 매수가나 매도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전문가분들의 전략들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월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종목은 또 어떤 걸 선별하셨을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은 아프리카TV, 현대미포조선, 삼성SDI, 롯데케미칼, K옵션 총 5가지를 준비하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픽은 피플바이오, 넥스틴, 인텔리안테크, LG이노텍, CJ제일제당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이성웅 차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TV 들고 오셨는데 최근 꾸준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우선 아프리카 TV 지금 실적이 당장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너무 그 우려감이 좀 컸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가에 지금 과도하게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광고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둔화는 뭐 2분기 때는 좀 당연할 것 같고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하반기까지는 이런 영향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뭐 어떤 경기 부진이나 또 코로나에 대한 거리두기 제한의 해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별풍선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별풍선이 이제 광고 매출에 지금 영향을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광고 시장 같은 경우는 그대로 경기에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은 광고 쪽에서의 수익 부분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주가에 좀 과도하게 좀 반영된 측면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이 광고 수익에 대한 어떤 본업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이 컨텐츠 경쟁력 강화에 힘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실적에 대한 반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이제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는 14배 그 14만 원 이상은 지금 주고 있는 상태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14만 원이 목표 주 그 PR로 봤을 때도 20배 네.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현재 지금 현저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들고 오셨고, 다음으로는 손여루 팀장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피플바이오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이고요. 생물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그리고 식품재료, 그리고 화학물질 개발 및 자문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가장 중요한 매출처는 이제 알츠하이머 조기 진단 키트인데요. 한국의학연구소, 이제 KMI 검진센터 서비스를 이제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을 인정받아서 일반 병 의원에서도 이제 납품이 진행되면서 실적에 대한 향상 기대감을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공급을 진행하던 뭐 시젠 의료재단, 그다음에 GC 녹십자, 뭐 삼강 의료재단 등 주요 납품처에다가 이제 하나로 의료재단까지 계약을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지금 2, 4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2021 연간 실적까지도 좀 성장세가 주목이 되는데요. 하지만 피플바이오가 어떤 턴어라운드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이제 매출 증가 그리고 영업 손실에 따른 재무가치 향상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셀트리스케어나 뭐 CMO 관련 기업들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좀 투심 살아나는 부분이고요. 어떤 CMO 기업이나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뭐 연간 기준을 보셔도 좋겠지만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턴어라운드보다는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외인이 저점에서 꾸준히 주어가고 있는 관점에 좀 단기 관점 접근해 보신다면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의 꾸준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 현대 미포 조선인데 대형 조선사가 아니고 또 중형 조선사 들고 온게좀 궁금해요. 우선 작년에 뭐 삼성중공업 외에 뭐 다른 대형 삼사들이 뭐 구조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 많이 겪었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그 재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 대형 그 선사들보다도 현대 미포조선이 가장 어떤 재무적 안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1분기 때그 현대 미포조선의 영업현금 흐름 같은 경우가 1,700억 이상을 기록했는데 뭐 상장 조선사 중 유일하게 좀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순차익금 같은 경우 4,320억이기 때문에 4,32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순현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계속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우선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뭐 삼성중공업의 LNG 선에 대한 수주 뭐 단기간에 가장 큰 금액 수주를 받았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이 조선업체 특징이죠. 매수 그 수주가 나온 이후에는 이 실적이 한 최소 2년, 길게는 3년 후에 잡힌다고 볼수 있지만 이 현대비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정유를 운반하는 PC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PC선 같은 경우가 다른 이 선종보다도 이 건조가 좀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빨라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2020년에는 수주가 23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는 48억 달러 두배 이상 증가했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그 50%까지도 수주를 달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제 PC선 특성상 봤을 때도 지금 가격, 그 PC 운임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주분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주에 대한 실적 반영이 조금 더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손열의 팀장의 다음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넥스틴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반도체 소재의 이제 회로 제작 공정에서 이 미세한 패턴 결함을 찾아내는 전 공정에 투입되는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2021년 후반기부터 좀 지속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좀 쥐어잡았던 어떤 공급망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도 아직도 2021 하반기에 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넥스틴은 1사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고 대만의 기업입니다. 세미컨덕터 매뉴팩처 일렉트로닉스와 67억 원 규모의 꾸준한 단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2, 4분기 이후로도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넥스틴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실적만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업 이익률이 40% 육박한다는 점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점이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넥스틴이 주력 생산하고 있는 장비 마진율이 높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생산 업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로 시야를 넓히더라도 세계 업체만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본다라고 하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좀 뚜렷하게 발생했을 당시에도 오히려 반사 이익을 거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재무가치 흔들리지 않고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술력과 희소성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2022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화될 종목이고 최근에 어떤 지지권 이탈에서도 과대낙폭 발생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11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오늘도 이어서 상승력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들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런 그 밑에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보여주었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 지금 현재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천억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 우선 작년 대비해서도 4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헝가리 공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증설에 대한 부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역시 뭐 삼성 SDI의 그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특히 원통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 부분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뭐 배터리 3사들 중에서도 이 삼성 SDI가 약간 보수적인 투자 전략
전략.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배터리 3사보다도 좀 늦게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의 공장에 대한 생산성을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삼성 SDI에 대한 어떤 이미지 부분은 좀 탈피하면서 이제 그 생산성 확대와 함께 매출에 연결되는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2차 전지 쪽에 그 시가 뭐 봤을 때도 30조 이상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삼성 SDI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SDI 2차 전지 셀 기업 중에 들고 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여로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어떠한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인텔리안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요. 동사는 이제 육상용 항공용 이제 위성통신 안테나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이 위성통신 안테나를 저궤도, 중궤도까지 확대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꽤나 유명해진 기업입니다. 안정적 실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추세가 무서운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뭐 한국항공 우주나 뭐 LIG 넥스원이나 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좀 중소형 주 종목 중에서 2020년 폭발적 실적세를 실적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있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은 인텔리안테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근에 이제 누리호 2차 발사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누리호 3차 발사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슈가 좀 최근 어떤 시장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호재는 둔감하고 악재는 민감하게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 어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좀 무서운 추세에 좀 매수하기 좀 부담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인텔리안테크가 굉장히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고 좀 주가 탄력도가 커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원앱이란 이제 영국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기업인데 원앱과 2017년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적인 저궤도 위성용 안테나를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 이제 완공 예정인 위성 안테나 추가 생산을 위한 공장도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0 연간 실적에 대한 저평가 심화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좀 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의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다. 좀 저렴하게 좀 주가를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종목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롯데케미칼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지난주에 중국 시노팩 공장에 화재 사고 났죠.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근데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롯데케미칼에 대한 수혜 부분이 좀 예상이 좀 됐었던 상황. 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롯데케미칼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PBR 기준으로 봤을 때도 0.45배의 수준에 있어서 과도한 낙폭에 의한 어떤 저평가 매력이 많이 돋보이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어떻게 보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제품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 부분은 떨어지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달리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런 우려감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전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롯데케미칼의 신성장 어떤 동력으로 봤을 때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황에 대한 저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살아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납사 가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품 가격 상승폭이 따라가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쪽에서 소비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롯데케미칼의 매력은 좀 부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간식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하는 동안 또 중국 시장에 출발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0.43%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3,364포인트에 출발했고요. 지금 현재 구간 0.6%가량 강세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갑니다.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는 더 탄력이 좋았습니다. 1.19%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 21,976포인트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2주간 1.8% 강세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1%가량 상승을 하면서 상승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시장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다시금 2,400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7% 상승하면서 2,4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 더 좋습니다. 2.7% 오름세 770포인트 선 지나갔었습니다. 지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 선물시장에서 강력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짧게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여루 팀장님, 네. 네, 제가 네 번째를 준비한 종목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모르신 분들은 안 계실 거고요. 이틀꼴로 아마 경제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네. 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LG 이노텍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아 그래도 LG 이노텍 믿고 보유해 가도 되겠구나. 혹은 아직 LG 이노텍을 사지 못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서 좋은 가격대에 매수할 기회가 왔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LG 에너솔루션, LG 이노텍은 뭐 광학 솔루션이나 뭐 기판 소재, 뭐 전장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기판 사업이나 이제 휴대폰 카메라 모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는 2분기가 연중 최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실적 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제 뭐 인플레이션 수혜주라고 하면 이제 유통 관련 종목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제 유통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보복 소비라고 하죠. 어떤 코로나19나 어떤 러우 사태로 인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층 분들의 소비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이제 아이폰 13 고가 제품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3이 4월 세계 판매량 1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신작인 아이폰 14도 아이폰 13에 의해서 판매가 견조할 것인데 오히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달러와 강세 시장에서도 이런 환율 수혜는 덤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연간 실적으로 저평가하면 또 실마될 수 있고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네요. 경기 침체에도 기대치가 웃도는 실적이다라면서 목표가 44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인데요. K-옥션 시청자분께서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6204번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29,000원에 20%를 매수했는데 본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거든요. 사실 우선 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뭐 K-옥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저평가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K-옥션 같은 경우에 이 K-오피스 그러니까 미술품에 대한 종합관리 시스템을 출시를 하면서 시장에서의 미술품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의 이 경매 쪽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굳건히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회사를 통한 어떤 신규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 K-옥션의 향후에 어떤 실적 키포인트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자회사인 아테네이티브 같은 경우가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미술품에 대한 조달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거래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아르테케이 같은 경우에도 뭐 신작 작가나 개발 활동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K-옥션의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경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코로나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면서 오프라인 쪽에서의 이 경매 그 거래 대금이나 어떤 수수료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쪽에서의 경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린다고 한다면은 이 K-옥션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권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어떤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또 미술품 쪽으로의 들어오는 부분도 네. 크기 때문에 K-옥션에 대한 네. 관심을 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204번님께서 문의 주셨는데 뭐 시장 상황이 아직은 악재가 있기 때문에 29,000원까지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여루 팀장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CJ제일제당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CJ그룹에서 분할돼서 이제 뭐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합식품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이나 동네마트를 가더라도 대부분은 음식용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안정적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뭐 10.4%나 2.7% 증가한 수치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필수 소비재 기업이라면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 원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리포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 부담을 아예 피해가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국내외 가공식품 판매가 여전히 탄탄한 입지를 갖고 있고요. 가공식품의 판가 전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리오프닝 수혜로 이제 기업 간 거래 채널 B2B 채널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총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판가 전가가 되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도 2020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업종 포는 13.69인데 현재 퍼는 10.22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고 2022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8.12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6월 후반에 맥점 잡고 반등 나온 다음에 눌림목을 서서히 잡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연간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천천히 모아간다고 하면 좀 반드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제의 제일재단까지 해서 총 10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전문가들의 탑픽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의 탑픽 어떤 걸까요? 우선 제가 오늘 대형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중소형주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성장주에 대한 어떤 과대 낙폭 인식도 있기 때문에 저가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하자는 관점에서 아프리카 TV 말씀드립니다. 아프리카 TV 가격 전략은 제시 안 해주시나요? 네. 우선 1차적으로 한 10%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9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8만 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 손여로 팀장의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저는 맨 마지막에 소개될 CJ제일제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장이 상승 추세로 돌리거나 어떤 박스권을 확실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을 접근한다고 하면 CJ제일제당이 좀 안성맞춤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매수가는 제가 38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분 36만 5천 원을 말씀드리는데 추가 매수가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분 41만 5천 원을 잡고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